여기도 우리 고프에서 만나줘야 되니까. 우리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저기요? 어. 그 당해치기 아니라면서요. 그거 안 잡아줬다가 여자친구 혼자 삐져서 집에 가면 어떡하려고. 빨리 여자친구 한번 잡아줘요. 나, 아니 그 겨드랑이는 왜 봤어 이 사람이 그냥 똥꼬리 흔들린다고 그 겨드랑이는 말리 만지면 안 된다고 야 이 나쁜 놈아 등 돌렸어 이씨 야 남친 등 돌렸어 이씨 좀 여친 좀 야야 그냥 모가지 그 쫄라버려 그냥 모자 뜯어버려 야도 그냥 이씨 어때가지고 아주 그냥 남친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진짜 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여자친구 떨어뜨려 버려야지 이거 여자친구 그냥 떨어져 이리와 이리와 내가 환승 이별 시켜줄게 내가 30대 남자 소개 시켜줄게 내가 여자 3명 소개시켜줘야지 이제 내려오세요 아니야 어차피 니 남친 너 잡아줄 생각 하나도 없어 보여 여기로 날려라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다 왔어 다 왔어 뭐라 아니야 아니긴 아니야 거긴 안돼 거긴 안돼 거긴 안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외국인 니 옆에 앉혀 그렇지 거기 거기 앉혀 거기 앉혀 아니야 앉아 그냥 앉아 어차피 니 남친 너 생겨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원래 이쯤에서 남친이 나와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 안 챙겨주는 아이 나쁜 놈 줄 아는 거야 어때? 내 옆에 여자 3명이나 만들어줬어. 행복하지? 어? 여자친구 좀 잘 챙기라니까. 어? 여자친구 별로 떨어져서 잘 녹았잖아요. 이번에 보내주면 잘 챙길 수 있어요? 아, 확실해? 알았어. 여자친구 빨리 와요. 누구야? 어떻게 보여? 가자. 여자친구 또 떨어진? 여자친구 야야 뒷덜미는 왜 저 야 이씨 너 잘 챙겨주기로 했잖아 이 나쁜 놈아 이씨 야 야 여친 그냥 둘이 헤어져 헤어져 일로 와 이씨 야 됐어 됐어 야 여친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어차피 네 남친 내가 볼 때는 쟤 아주 쑥맥이야 쑥맥 아주 그냥 됐어 야 남친 나 헤어지지 헤어져 헤어져 일로 와 이씨 어디 여친 잡아주랬더니 겨드랑이 만지고 뒷덜미 잡고 있어 이 사람이 어 야 거기 남의 여자잖아 남의 여자 야 이씨 사람이 그냥 큰일 나서 그 치마 입었다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요 지금 넌 네 여친 잡아준다며 그러니까 잘 챙겨준다며 진짜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그렇지 아니 그 손 방금 손 그지 그 손 그래 그래 이거라고 이거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 아. 그거 해주면 된다고 그거 하나 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혹시 이쪽 여친 아아 왜왜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남친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아 저거지만 더 힘들어 빨리 야 하얀티 너도 빨리 해 손 오른손 들고 있지 말고 그렇지 그거 하란 말이야 어 자꾸 그러면 우리 여기 못 잡아준 이 남자 니 여친한테 보내버린 거야 한 번 더 아 그러고 보니까 너네 왜 너네 가 아 가 그냥 야, 딱 봐도 여기 성인들밖에 없는데 니네가 뭐 할 거야 뭐 사진 찍어달라고? 아주 영등 사진으로 만들어버릴까 보다 진짜 빨리 가 이제 아 여기도 저것이 또 힘드네요 근데 우리 여기 괜찮으세요? 네 분?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까 날라리시길래 지금 여기 외국인들 옆에 보내줘야 되는데 저분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봐봐 이게 무슨 놀이기 못하는 거야 이게 시체 놀이 한 거지 시체 놀이 이게 지금 아니 여섯 분 이거 시체라니까 이거 시체 아 이 외국이 여기 옆으로 땡겨버리고 싶은데 이게 아 봐봐요 이 언니 자꾸 떨어지잖아요 아 좀 잘 좀 챙겨봐요 아 남자들이라서 이거 하나 못 챙겨주면 어떡해 아 여기라도 괴롭히고 싶은데 여기는 괴롭히면 안 되겠고 괜찮으세요? 가실만 하세요? 아,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죄송한데 나이대가 40대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천천히 해드려야죠 아, 조금씩 더 갑니다 뒤에도 껍데기 잡으시고요 아, 조금 더 시원하게 갈까요? 다음 바퀴가 두 바퀴가 잠깐만 우리 여기 출입문 끝 그 겨드랑이 이 사람이 겨드랑이 보이잖아 겨드랑이 이거 남친 여친 겨드랑이 보이잖아요 겨드랑이 여기 40대 형님 괴롭히면 안 돼 아유 아 저 겨드랑이 어떡하지 아니 치마 가려주지 말고 당신 겨드랑이나 가려요 아 자꾸 겨드랑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야, 일단 우리 여기 30대 우리 청각부들도 만나드려야 돼 아 결국에 떨어졌잖아 나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빨리 올라와
혹시 여기 그러면 두 분은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직 애인이 있으신가요? 왜 애인이랑 데이트 안 하시고? 혹시 저분이 없으셔서? 아 그래서 그런 거? 아 우리 청각 때문에 저 두 분은 연애를 못 하잖아요. 지금 여친이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저 여기 외국인 데리고 가 빨리. 야 우즈베 옆으로 좀 가봐. 옆으로 가봐. 아니 언니 말고요. 이게 뭐야 이씨. 언니 잠깐만 거기 있어. 아니야 도와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여기 우즈베 옆으로 좀 보내게. 우즈베 오른쪽으로 고고싱. 너네 때문에 지금 위에 난리 났어. 빨리 오른쪽으로 고고싱. 그렇지 됐다. 야 이제 너 여기 우즈베 소개시켜줬으니까 친구들 데이트하게 너 이제 얘네 데리고 가. 여기 외국인 얘네 둘이 데리고 가대. 어? 빨리 올라와요. 힘이 없는데 이걸 타려고 올라왔어요. 아 진짜 다음에 우리 놀이기구 맞는 걸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 여기다 좀 만나자. 봐봐 야 니네한테 뭘 해줄 게 없어. 그렇다고 니네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대체 왜 이걸 타고 있는 거야 이거. 언니 빨리 올라가요. 아 여기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됐어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어, 야 그 정도 했으면 아 그 이제 니 거니까 그 끝까지 챙겨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야 내가 태운 거 아니야 그지? 어 내가 태운 거 아니야 본인들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감당 알아서 해야지. 어,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내가 억지로 태운 것도 아닌데 이거. 어, 알아서 감당하셔야지 뭐 어쩌겠다. 야. 아 여기도 힘내시고. 아 여기 저 죄송한데 이 정도면 단추를 풀면 안 될까요? 이것도 언니. 어 거기서 남친 겨드랑이 냄새 맡지 말고. 아유. 왜 남친 오늘 페브리즈 뿌리고 왔대? 자기야 자기 겨드랑이에서 아로마 향이 나. 어, 야 잠깐 남친 뱃살 아 깜짝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지들 거 보여주기 싫다고 남친 걸 다 보여주네. 한 명은 티셔츠 보여주질 않나 한 명은 뱃살 보여주지 않나.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겨드랑이 보여줬지. 아 짜증나 씨. 아 이렇게 여기 40대 우리 근데 커플이신 건가요? 아 커플이죠. 결혼하셔야죠 제발. 날짜 정하셨어요? 아직 안 정하... 아, 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더 늦기 전에. 아, 여기도 이렇게 우리 아무거나 튀겨주고 우리 청각대까지 이렇게 튀겨주면서. 아 우리 청각대 좀 세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우리 청각대 좀 세게 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어, 좀 세게 타는... 어떡하지? 야, 내가 볼 때 우리 커플이 일로 좀 오시고요. 야, 젊은 애들 너네가 가. 미소년자 니네가 가. 저도 가. 아, 여기 자리 바꿔드려 그래. 아 이러면 이제 좀 세게 튀길 거 아니야. 어차피 외국인들도 뭐 알아서 잘 버틸 거고. 뭐. 아 그래.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세게 튀겨줘야 이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세게 튀겨줘야 되거든. 세게 튀겨줘야 되거든. 이거 이 맛에 타는 거거든. 나는 어. 야 외국인 떨어졌잖아. 야 넌 외국인 챙겼어야지. 아니 총가. 아니 외국인 챙겼어야지. 외국인. 어? 아니 또 여기 튀기면 또 여기 시체 언니 또 나올 거 아니야. 시체 언니 이 언니. 아 좀 버텨봐요. 우리 외국인 지금 소개팅 좀 하게. 아우 진짜. 야 두 명 다 떨어졌잖아. 빨리 잡아줘 빨리. 야 총가 빨리 잡아줘. 그래 잡아. 그렇지. 오야야 야 한 명은 그 왜 밑에 그 들어가 있는 거야 도대체. 쟤 왜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 에이 몰라 잠깐 밑에 있어. 거기서 좀 편안하게 쉬고 있어 외국. 어 우즈베 어 밑에. 야 그 바지를 땡기면 안 되고 씨.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러더라고. 아니야 잠깐 놔봐. 너네 세게 튀겨줄게 내가. 오마이갓 왜 아 돈터치 아 이 청각도 이래야 타는 맛이 있지 이래야. 어, 빨리 어 스탠드 거기 아닌데. 아니야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이 사람들이 빨리 올 것이지. 그대로 옆으로 다시 돌려서. 그렇지. 어때? 어, 너가 언제 이렇게 외국인 두 명, 여자 두 명하고 놀이기구 같이 타보겠어요? 아, 나 이 언니 진짜 미치겠네, 내 이 언니 때문에 진짜. 아니, 저 언니 때문에 지금 튀기지를 못하겠어. 빨리 올라오세요. 아, 죄송한데, 이 정도면은 다른 놀이기구 알아보셔야 돼, 이 정도면은. 네. 어, 다른 선니들 못하니까 이것만 타고 이제 다른 놀이기구 한번 알아봐, 알았죠? 여기 우리 커플도 어차피 걱정하지 마. 어 저 옆에 어르신들 때문에 세게 못 튀기니까 어, 여기는 천천히 하고 여기 잘 타는 커플들도 세게. 여기는 조금 세게. 여기라도 세게 튀겨야지. 아? 어차피 이쪽 위쪽 라인은 다 세게 튀길 거야. 이쪽 위쪽 라인은.
자, 잠깐 쉴게요. 뒤에 잡지 말고 우리 어깨 한 번씩 좀 돌려주세요. 자, 이제 맞아 갈까요? 뒤에도 광대 잡으시고요. 아, 난 밖에 두근기고. 가자, 우리 요정 나와라. 가자, 우리 요정. 왜? 어? 요정 나온 건가? 안 보이네? 아, 힘내세요. 우리 나온 바퀴는 두 바퀴구나. 우리 또 슬슬 정리하러 가야죠.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원대실 쪽 올라오셔서 기다리시고요. 자, 올라오셔야 저희가 몇 분인지 확인하고 데워드리니까요. 요정. 아니야, 여동이라서 안 보이는데 우정. 여기 여기 세게 튀길 수가 없어 진짜. 야, 조심해라도 오늘 잘못하다가 등뼈 다 나가겠다야. 아, 여기 조금씩만 더 힘내요. 여기 두 분은 좀 천천히. 아,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아, 이것도 힘들어요 이제. 아 세게 해도 돼요? 아 세게 하시라고요? 안 된대요 지금. 터치하잖아요 지금. 터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 젊은 사람. 어, 결국 몇 살 잡았어 여기도. 아, 여기도 죄송한데 우리 언니도 그 겨드랑이 만지면 안 돼요. 남자들 거기 땀 많이 차거든요. 아, 거기다 닦으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거기다 닦으면 어떡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 옷 늘어나요. 옷 늘어나 지금. 왜 자꾸 터치. 아니 얘기. 아니 저 가슴은 아예 거긴 안 돼. 아니 그런 거 둘이 있을 때예요. 둘이 있을 때. 딴 데 가서 놀아요. 딴 데 가서. 이씨. 그럴 거면 언니하고 삼촌하고 그냥 아주 여기 2만 원 더 내고 가요. 이 여기서 우리 조금씩만 더 있네. 아니 넌 잡아줄 거면 잡아주던가. 손을 왜 그러고 있어. 그래 잡아줄 거면 똑같이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옆에 너도 빨리 저, 빨리 잡아줘. 여자친구 또 떨어뜨린다. 여자친구 또 떨어뜨려? 빨리 잡아줄 거야 안 잡아줄 거야? 아 잡아줄 거야 빨리 잡아줘. 빨리 빨리 그래 그거. 아 이 답답한 거 진짜. 잡아주려니까 아주 그냥 놀러와. 됐어 헤어져. 야 바지 뜯어버려. 남친 바지 뜯어버려. 벗겨버려 아주 그냥. 나도 이제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가 말고. 야 벗겨버려 그 섹시하게 아주 그냥 벗겨버려 이씨. 빨리 바지 벗겨버려 아주 그냥. 에라 이 나쁜 놈아 너 웃고 있냐 그 상황에 지금. 이 여친 날라가는데 웃고 있어 이 나쁜 놈이 진짜. 아 거긴 건들면 안 돼요. 그 언니 거기 갔다가 또 남자친구분 저 가슴 뜯길라 가슴 뜯길라. 에이 그냥 우리 청소나 합시다. 어차피 오늘 청소 한 번도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야, 야 오늘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네. 자 우리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 거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거긴 안 된다니까. 왜 거기 가서 그래 왜. 아 잠깐 우리 주문이 튀었니. 아, 우리 삼촌 뒤에 파란색 파란색 다 봤어. 아이 진짜. 아 그러게 니 남친 뜯어. 야 이 나쁜 놈아 그 바지 뜯어버려 아주 그냥. 바지 뜯어버려 이씨. 이건 나 아이고, 어떻게 여친 불러다니는데 좀 가서 데리고 올 생각을 해야지 좀. 아니 그 우리 직원이잖아 거기. 우리 직원이잖아 거기. 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직원이야 직원. 아 거기 가면 힘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그 왜? 아니 냅둬요. 어딜 더듬어요. 더듬기지 사람이 그냥. 그냥 일로 와서 그냥 청소나 하고 가요. 청소나 하고 가. 어차피 내가 볼 때 너 남친이 너 챙겨줄 생각 하나도 없어. 챙겨줄 생각 하나도 없어. 안 돼 걔네도 애인이 있대. 그 방금 거기는 미성년자야. 큰일 나 큰일 나. 어 당신 전자발찌 안에 차야 돼. 놀이기구 타러 왔다가 아주 그냥. 어? 야, 여자친구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는데 결국 이게 청소하고 가네. 청소하고 가. 나도 이제 몰라 여친 삐리. 뭐 왜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난 이제 너무 모르겠다. 여친 삐지겠다 이제. 삐지겠어 야. 빨리 가서 데리고 와요. 빨리 와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딱 걸렸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주 그냥 여친 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됐어 됐어. 오 덮쳤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미성년자 앞에서 애들아 인사해. 오늘부터 새로운 법원 선생님이야.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여친 데리고 가요. 삐졌잖아요.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진짜 잘 챙겨줘 있거든? 알았어. 내가 일부러 살살해주는데 좀 잘 좀 챙겨줘야지. 어? 에라이 씨. 챙겨준다면 이 나쁜 놈아. 패스하지 마 하지 마 이제. 여친 또 떨어지잖아 또 떨어져. 웃지 말고 좀 챙기라고. 웃지 말고. 야 됐어 그냥 진짜 바지 뜯어버려. 바지 뜯어버려. 못해가지고 쟤네 뭐하니 옆에. 너네 영화 찍니? 이것들이 그냥.
이럴 거면 딴 데 가서 논다고 딴 데 가서 이사하는 거. 아, 여기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여기도 빨리 치마 입으시고 빨리 가려줘요. 네, 어차피 저기 우리 왕년에 좀 뒷판 타보신 분은 잘 타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겠다마는 여기는 좀 챙겨줘야지, 여기 챙겨줘야지. 방금 아까 날아가신 거 보셨죠? 잘 챙겨줘야 돼요. 이렇게 데이트하면 얼마나 좋아. 너네는 저런 거 하고 싶으면 성인 돼서 알았지? 성인 돼서. 자, 여기까지 만나드리고 슬슬 또 정리하지. 아, 여기 우즈벡 좀 옆에 가서 좀 들이대라니까. 아, 나 이 언니 또 이러고 있네. 나 진짜 미치겠다. 됐어. 됐어, 됐어. 아유, 진짜 이 언니도 난 몰라. 아유, 됐어. 야, 챙겨가야 될 거 아니야. 혼자 들어가면 어떡해요. 챙겨서 들어가야지. 잠깐 기다려요.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 야, 우즈벡 빨리 옆에 가라고. 옆으로 가라고, 우즈벡. 어, 그렇지, 그렇지. 뭐. 아니, 옆으로 가, 빨리. 아니, 너네끼리 껴안지 말고 절로 가라고. 아, 또 정리해야 되니까 올라오세요. 네. 한쪽 요것만 튀기는 거죠, 이렇게만. 셋. 어때, 알았지? 왜? 알았어. 가자, 이 여정. 자, 다들아 고생들 많이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할게요. 다들아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리실 때 주의해주신 물건들 있나 없나 잘들 확인들 하시고. 자, 마지막은 여기까지만 만나드릴게요. 잠시만, 나 지금 봤는데 저 원래 셔츠가, 원래 티셔츠가 원래 저렇게 찢어져 있는 게 맞아요? 아, 원래 찢어져 있는 거야? 여친이 뜯어놓은 거 아니었어? 아니, 알았어. 아, 우리 아무쪼록 다들 고생들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우리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우리 총각들 한 번 더 세게. 야, 너네 하지 말라고, 이 미성년자들이 와서 혼나려고, 니네 혼나, 이거, 놔. 쟤, 야, 너 큰일 나. 야, 쟤 좋아하는 오빠 있다며, 이제. 자, 오늘들 했습니다. 마지막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Cause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it.